요즘 밖에 나가보면 여기저기에서 봄꽃들이 피어오르는데요. 어떤 나무들이 꽃으로 인사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식물닥큐TV의 강PD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봄은 찾아왔으나 한겨울 같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꽃 구경도 자유롭지 못한 구독자님들을 위해 랜선 봄꽃 여행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랜선 봄꽃 여행 1탄으로 꽃향기 가득한 봄꽃 나무들이라는 주제로 어떤 나무들이 꽃이 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소개하는 꽃들은 왕벚나무를 비롯하여 요즘 피는 꽃들로 구성했으며 꽃 구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막과 나레이션을 최소화하면서 음악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랜선 봄꽃 여행 1탄으로 꽃향기 가득한 봄꽃나무들이라는 주제로 요즘 막 피고 있는 꽃들을 감상하였는데요. 어떻게 녹색 갈증이 해결되셨나요? 아, 녹색 갈증이 무엇이냐고요? 녹색 갈증은 조경이나 생태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정의를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니 자연을 좋아하는 생명체의 본질적이고 유전적인 소망이라고 나왔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꽃이나 나무 등 식물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꽃이 피는 나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랜선 봄꽃 여행 2탄으로 요즘 꽃이 피고 있는 초화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